들어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위에 KTNG가 있었는데 수산중공업이요? 네. 수산중공업 하면 이제 대선 관련주로 한때 수산중공업에 갔던 정보인데 네. 수산중공업 하고 자 얘도 중장비 건설장비 부품업체죠? 자 수산중공업 올라갔다 이렇게 빠졌는데 한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올 거예요. 이거 다 단기적으로 보세요. 2980원이면 손절가 2410원 보시고요. 3500원 3000한 이 자리죠. 횡보자리가 여기 나왔죠. 이 자리 나왔으니까 횡보자리까지만 한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아 3300원 3300원까지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가려면 이 물량을 위해서 있잖아요. 네. 좀 시간이 걸려요. 이 물려 있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 물려 있는 애들. 얘를 뺏어야 돼요. 그러면 살짝 올렸다가 빼고 한참 좀 지나야 돼요. 한참 지나야 되니까 네. 이 종목이 다시 움직이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세요. 중장기로 싸우지 마세요. 단기적인 네. 대응만 하고 나오세요. 담배 인상공사죠? 네. KTNG. 담배가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데다가 음산에서 이제 인삼이 그나마 좀 팔려갖고 그나마 다행인데 인삼공사 93,000원 목표가로 93,000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이 자리 85,000원 85,000원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네. 목표가는 거기 일단 1차적으로 거기까지 한번 보고 93,0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오면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문의 한번 주세요. 네. 저 자리까지 한번 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다시 한번 대응을 한번 하죠. 네. 그 자리가 바닥이라고 볼 수는 아직 100%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중공업은 반등은 나오겠지만 짧게 싸우세요. 네, 네, 네. 걔가 본격적으로 하려면 한참 시간 걸려요. 알아, 빙그레요? 네. 얼마에 들어갔어요? 빙그레도 이렇게 조금 더 빠졌다 갈 수 있어요. 빠졌다 갈 수 있는데, 네. 자, 빙그레, 21선 우상향 타거든 그때 들어가세요. 21선 우상향? 21선 우상향 타거든 그때 추매를 하세요. 21선 우상향. 네. 그때 추매하시면 되고요. 네. 갖고 가세요. 갖고 가세요. 네. 자, 겨울철 하면 아이스크림 더 잘 나가요. 네. 잘 팔리는 게 또 아이스크림이요. 맞아요. AB 프로바이오. 네, 얼마에 사셨어요? 후딱 말해 주세요. 프리미엄 83% 붙어 있고요. 시총은 네. 2,540억짜리 적재. 어차피 바이오 종목들은 뭐 흑자 기업을 볼 수는 없는데 재무 구조가 유보율이 없네요. 돈이 없네요. 회사 위험합니다. 네. 나오세요. 대한님 나오세요. 위험하십니다. 5%밖에 네. 유보율 5%밖에 없다는 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네. 나오세요. 포스코. 네, 포스코. 31만 원이요. 네. 아직 바닥 안 나왔어요. 네. 포스코는요. 지금 포스코가 안전한 위치로 가려면요. 61선이 우상향 타야 돼요. 저라면요. 지금 손절가를 정해드릴게요. 손절가 269,000원. 이 자리 깨지면 안 됩니다. 손절가 네. 269,000원 잡고요. 번전만 나오면 나오세요. 31만 원 번전 오면 일단 나오세요. 번전만 오면 땡큐 하고 정리하세요. 네. 손절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6만 9천 원이요. 참고하세요. 파워로직스 9,450원에 사셨대요. 여기네요. 여기네요. 떨어지는 칼날에서 하셨네. 자 애매하네요. 지금 얘가 저 자리에서 네. 여기까지 한번 빠졌다가 덜어 올렸는데 이 부분에서 매집을 한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야 매집을 할 것이고 네. 자산 대비 약 30% 저평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프리미엄 30% 2,700억짜리인데 작년 적자고 올해 1분기, 2분기 적자고 3분기부터 조금 흑자가 나오는데 역시 적자폭은 줄이나 회사는 재무구조는 튼튼해요. 튼튼한 회사니까 재무는 걱정할 거 없는데 친구가 내년부터 얘가 실적 개선이 되면서 성장성이 있다 그러면은 얘가 다시 들어올 수는 있어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 실적이 따라오면서 테마도 붙는 그런 두 가지 영역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퍼올릴 때는 실적과 테마를 같이 뻗어 올리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고 이 자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4,000원짜리가 300% 조금 넘게 여기서 들어올렸습니다. 자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파워로직스 9,400원이요 여기요. 네. 일단은 단기적인 여기서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어요. 실적이 안 좋아서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손절가 이 자리요. 7,240원. 이 자리 깨지면요. 한 이 자리 한 6,000원대에서 한번 다시 한번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일단은 손절가를 그렇게 보시고 싸우시고요. 이 친구가 들어올린다면 거래량은 이쪽에서 많이 터지긴 터졌네. 일단 만원에서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만원에서? 네, 들어올리면 만원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네. 본전 근처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이걸 뚫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본전에서 체크합시다. 자, 손절가 그렇게 잡고요. 본전에서 타이밍 잡고 한번 체크한다. 네, 손절가 꼭 지키시고요. 저희 땡큐 백승배 매일 그쵸? 장 시작해서 마감까지 계속 생방송 월화수목금 진행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인사 주시고 정보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공개되는 A뿔 이외에도 S급이 살짝 궁금하다 하시면 여러분 골드방 열려 있으니까 네. 시드가 있으신 분들은 자 시드는 골드방은 3천만 원 이상만 받으니까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네. 급한 분들 오지만 네, 급한 사람 안 받아 안 받아요 네. 네. 나 좀 여유가 있다 네. 나 좀 시드가 있다 나 괜찮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오세요 네. 아카데미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 11년 말이 어떤 일을 해도요 연구를 11년에서 완성을 했다면 얼마나 퍼펙트 하겠어요 그 연구한 걸 여러분들 드리는 거니까 맞아요. 완벽하니까 여러분들 듣고서 24시간 안에 환불 해달라면 해주니까 24시간 안에만 얘기해요 듣고서 아니다 싶으면 달라고 그랬죠 그런 아카데미 이번 주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꼭 들으세요 그럼 내년부터는 아카데미 가격 인상됩니다 되니까 여러분들 미리 듣고 여러분도 인생을 한번 턴어라운드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 나와갖고 꼭 들으세요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알바라면 내가 1억씩 드릴게요 여러분 이분들이 골드 회원이 아니거나 알바면은 아카데미 안 들은 돈 내고 안 들은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1억씩 줄게요 그런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알겠지만 우리 방에는 알바생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박 팀장 외에 알바생이 뭐 돈 우리가 주면서 시키는 알바가 있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1억 드릴 테니까 팀장님은 직원이시니까